만났던 날보다 더 사랑했고 사랑했던 날보다 더 많은 날들을 그리워했던 사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함께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갈 동네 판자촌. 네 발로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세종로 1번지면 출발하시죠. 예. 지금 특검에서 움직였습니다. 차량이 4대입니다. 전격 압수수색 같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요. 지금 따라가는 중인데. 어?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 진짜 강적이라니까? 저런 독한 기집애 처음 본다니까? 이런 형의 인간들은 말이야, 무조건 선빵이야. 선빵. 뭐야 이거? 뭐 혹시? 정신차려, 정신차려. 택배야, 택배야. 하리 오빠, 지금 주사위 갖고 있어? 이건 하리 오빠고, 이건 나잖아. 오빠가 두 개 다 갖고 있어.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면 되잖아. 다혜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 에이, 진짜. 좀 먹어라. 먹어야 일단 정신을 차리고 일을 치르지. 먹어. 하리 오빠. 오빠 돈 많어? 응? 돈? 오빠 나 돈으로 살아. 오빠가 나 돈 주고 사면 그 돈으로 죽은 우리 엄마 장례식만 치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안 해줄래? 하야! 아이고 이놈 새끼야. 나 아줌마한테 맡겨둔 제 돈 좀 줘봐요. 너 무슨 사고 쳤냐? 사람 뵀어? 어제 다혜 만났어요. 보육원에 그 다혜? 엄마 그랬다면서. 그때 우리 세 식구 다 죽었으면 좋았을걸. 아빠만 죽지 말고 우리 세 식구 다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랬다면서. 제 엄마 죽었다면서? 집안 좋고 명문대학 다니는 애로 데려와. 재수 없는 것도 전염되는 거야. 일하고 싶다고? 돈 좀 벌고 싶어서요. 한번 일어나 볼래? 뭐? 다혜가 어디라고? 머리도 좀 하고 옷도 사입고 준비해서 내일부터 출근할래? 미쳤어? 여기 어떤 데인지 몰라서 그래? 어차피 째지고 깨진 인생인데 술집 좀 다녔다고 더 무슨 흠집이 나겠어? 너 왜 이래?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며. 그럼 어쩌란 말이야? 방법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어도 그 자리인데. 쓸 수 없는 것도 전염된다더라. 오빠도 내 곁에 오지 마. 죄사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죽기밖에 더해? 있을 거야 네 옆에. 하리 오빠. 끼야! 날 대학 합격했다! 야! 잘 살 거다! 나 주다에 대학 간다! 나 재수 없지 않다! 나 재수 없지 않다!
얘들아 두고 봐! 나 행복해서 우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다륜. 주다해. 코 박고 자라. 다륜. 코 박고 자라고 했다. 다륜. 아, 왜 또? 복수하려는 자는 두 개의 무덤을 파야 한다. 특검에서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부인 주다혜 여사의 100억대 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나 꼭 성공할 거야. 왜 이런 데서 살고 있어? 아빠랑 같이 가자. 성공해서 지옥 같은 기억 다 잊고 여기서 멋지게 탈출할 거야. 청와대 조사하는데 외압은 없었습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 법장이 서울 갑니까? 오늘 일은 앞으로도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왜 죽였어 그때? 왜 날 죽였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살인자 영부인 쇼는 지금부터야.